안녕하세요. 저는 김포에 있는 신선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. 네.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좀 젊은 층들이 되게 요즘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. 네. 그래서 요즘 천생연분이라는 말도 있고 네. 내 인연은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천생연분, 즉 이제 운명의 짝은 누구나 정해져 있는 건지 네.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가져왔습니다. 아, 예.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. 그 운명의 짝이다, 천생연분이다, 나의 이상형이다. 이상형은 말 그대로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사람을 또 이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네. 운명의 짝은 정해져 있다. 예,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띠별로 봐서 어떤 뭐 양띠랑 어떻게 쥐띠는 원진살이고 양띠랑 소띠는 예를 들자면은 또 상충살이고 원진 상충은 죽어도 못 산다. 아니면 좋게 만나서 원수 가지고 헤어진다. 뭐 이런 또 설이 있는데요. 사실은 그래도 운명의 짝이면 잘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분들을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 분들 내가 추구하는 것에 또 따라주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운명의 짝이다 아니면 천생연분이다 얘기하시는 건데요. 사실은 서로가 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남이 만나는 거잖아요. 그쵸. 남남이 만나는 건데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생활을 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 단점이 많이 보이지 장점이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. 네. 그 단점을 또 좋은 쪽으로 융화를 시키고 이해를 해주고 역지사지로 내가 상대편에 또 서서 또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게 또 맞춰가는 거라고 좀 봅니다. 예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합은 분명히 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원진살, 상충살, 파살, 충살, 해살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것도 좋죠. 그것도 지혜로우신 것 같고요. 또 운명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셔서 말씀드리면은 직업도 마찬가지고 연분도 마찬가지고 운명이라는 건 어떻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네.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고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화해, 수해, 목해, 금해 토의 어떤 그런 각각 오성으로 해서 이렇게 성품을 가졌다든가 역마살이 계신 분들은 뭐 영업직을 한다든가 또 차분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관리직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떤 CEO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다 봐서 이렇게 또 부서부서마다 배치하신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런데 이게 또 운명과 직결이 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직업이 될 수 있고 평생에 또 살아가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이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운명을 잘 알아서 또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될 줄 아는 것도 현명하신 거고요. 이 운명 그러다 보면 또 신의 가물도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는 발굴을 해서 지금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있다. 예.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네. 선생님한테 좀 내 결혼할 상대와 운명인지 선생님한테 한번 좀 궁합을 보러 오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도 될까요? 그러면 옛날에는 꼭 사주단자를 넣어서 이렇게 궁합을 꼭 봤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혼율이 좀 많이 작고 그랬는데 요즘은 연애 결혼도 많이 하시고 이 운명 자체 또를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50%가 넘었잖아요. 그리고 또 별거 하는 분들까지 하면 60% 70%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보거든요. 이렇게 전자를 보다 보면 그래서 궁합은 꼭 보시고 결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